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일림 황재명 대표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장 참 어렵죠? 이럴 때일수록 기준과 원칙 잘 잡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위기가 아닌 기회에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꼭 알아야 될 시장 이야기 언제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적중 많이 했습니다. 예, 환율에 대한 이야기, Don't worry, PFP. 어느 순간 1,3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1,450원부터는 걱정하지 마셔라.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이제 1,660원에는 하단이 좀 있습니다. 아, 하방 경직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는 환율에 대한 기대치를 갖지는 말자. 두 번째, 제가 분명히 파월 의장의 발언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굉장히 강경책으로 수많은 뉴스들이 나올 때 제가 도널리 PFP 금리 인상은 돈 벌 때 많이 하는 거지 위기일 때는 어느 정도 올리다가 결국 다 부채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물가지표라든지 곡물지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가장 상식적인 선상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맞은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이렇게 너무 시끄러운 것에 휘몰아치지 마시고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주식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식적인 자료들, 가장 상식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승리하실 겁니다. 그 외에 제가 오늘 수많은 자료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또 문자 샵3772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 신대갑니다.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장 상식적인 내용을 갖고 최고의 성과를 내는 방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타이밍 포착법. 자,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봉, 주봉입니다. 그런데 월봉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정말 잘 싸게 사고 싶다. 주식의 가장 큰 관건은 뭡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결국 이것이 주식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그럼 싸게 살 때는 어떠한 로직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시세 바닥 혹은 이 정도면 됐다. 우리가 그 이 정도에 사면은 안 잃어버리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 정도에 사면 팔 수 있다라는 부분들. 주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장 사다. 저는 옷장 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 옷을 얼마나 잘 싸게 떼어와서 다른 소비자에게 잘 팔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식당이다. 내가 원가나 원재료를 얼마에 맞춰서 잘 팔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관점은 뭡니까? 누구에게 판다 할 때, 누군가 산다 할 때 얼마나 내가 적정 단가에 싸게 도매가로 갖고 오느냐. 그거거든요. 그 도매, 소매가 있는 것처럼. 높게 사는 사람은 소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낮게 사는 사람은 도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도매가 사는 방법.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 예, 이 자리는 꼭 사야 돼. 이 가격은 꼭 사야 돼. 그 부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월봉 타이밍 포착법에 대해서 총 7가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월봉의 지지대를 확인합니다. 지지대. 즉 박스권이라는 거죠. 주식은 항상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내려오고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 박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공감대입니다. 공감대. 이 가격은 적정 가격이에요. 근데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면서 이 가격대에서는 좀 싸다라는 관점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가격 전에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건 이제 이 가격은 너무나 레어해졌어. 이렇게 보시는 건데 주식이 다시 공감대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10%의 가치 있는 회사였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20%의 가치가 있는 회사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10원의 가치라고 할까요? 10원의 가치가 있는데 20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예요.
그럼 1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주식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반등이 나오겠죠. 왜? 20원의 가치니까. 이거는 10원의 가치에 적정한 공감대였는데 20원의 가치인 종목이 10원대 구간으로 내려와서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당연히 반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회사가 좋아지는데 원점으로 내려온다. 이 부분은 다시 기회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런 걸 또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죠. 마스크 대란. 현실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도. 무슨 마스크 대란이 뭡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긴급하게 급격하게 퍼질 때 마스크 가격이 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막 그 뭐 사이트에 올라가서 내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 마스크 가격이 다시 원래 가격대인 뭐 700원, 600원, 200원, 뭐 300원 이런 식으로 가격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내려가도 이제 마스크 가격이 더 내려가진 않죠, 또. 근데 이제 이러다가 제조업들 업체들이 몇 개가 더 이상 마스크 생산을 안 하거나 그래서 마스크량이 다시 통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마스크 가격은 예전만큼의 정점은 아니더라도 1번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활과 주식을 좀 동일선상에 놓고 보시면은 해석이 쉬워지고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월봉을 보냐면 정기 보고서에서도 체크가 됩니다. 정기 보고서. 우리 정기 보고서 다트에 나옵니다. 다트 뭐 이렇게 다트에 보면 이제 공시가 나온다는 건데 이 공시에서 우리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혹은 정기, 온기 보고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확인 안 하시는데요. 그 월봉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 거래량이 나와요. 월 뭐 3천만 주가 있었습니다. 4천만 주가 있었습니다. 2천만 주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크게 볼 때 주식은 월을 통해서 비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잡을 때 우리가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준을 잘 잡아야지만 주식이 보이고 수익이 보입니다. 우리가 월봉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정말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근데 답일 수도 있어요. 이제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공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고득점이 맞을 수 있어요? 하면 교과서 위주의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그러죠. 교과서만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근데 교과서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왜? 교과서가 출제 범위 안에 딱 맞는 거니까 당연히 교과서 안에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응용을 하거나 뭔가 연습을 하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서 자꾸 다양한 어떠한 그 사설 그런 부분들 물론 잘할 때는 활용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과서를 보셔야죠. 주식의 교과서는 보고서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사업의 개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거를 보지 않고 단순히 누가 얘기하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결국은 이 교과서의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연결 재무제표 이런 것도 있지만 3개월마다 나오는 보고서 이게 교과서예요. 그 종목의 교과서. 이 회사가 뭐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될 때 보고서 보는 법, 교과서 보는 법도 알려드리겠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응용에 응용에 응용을 놨지 그 외의 부분을 확인 안 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보고서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사설 문제집에서 뭐가 문제가 잘못됐거나 사설 뭐 여러 가지 풀이집에서 잘못되면 뭐라 안 해. 그죠? 근데 교과서가 잘못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똑같아요. 정기보고서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상장 폐지 사유까지도 갈 수 있어요. 잘못했다고 허위공시로.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정기보고서에서 중요한 게 뭐래요? 월봉거래량이래요. 월봉거래량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범주가 맞습니까? 없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봉을 중시하게 되는 거죠. 자, 3번 월봉의 박스권 저가, 중가 요거 저가, 중가, 고가로 구분해서 여기서부터 내려올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안 좋아서 요 사이까지 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 20원의 가치지만 그 순간적으로 푹 떨어질 줄 알았는데 푹 떨어지고 나서 이런 포지션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전제하고 가야 되겠죠. 자, 월봉 고가에서 50% 매수. 근데 제가 이제 원래 가치는 이 이상의 가치 10원일 때 놀던 가치인데
자, 요 고가에서 50% 매수고 중가에서 50%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리고 여기서 가치가 두 배가 올랐으니까. 10원에서 20원이 올랐으니까 한 100% 가치는 될 수 있는 건데 30원에서 10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고 20% 스윙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얘기까지도 적어놓은 겁니다. 상승 모멘텀은 지속 유지가 돼야 되고요. 재무적 정성적 리스크 등이 필요합니다. 재무적 정성적 리스크 등이 없어야 한다는 거, 필요하다는 것보다 없어야 된다는 거. 무슨 리스크입니까? 재무적 리스크라는 건 이게 자본 잠식이 될 수 있는 리스크, 위험하죠. 자, 정성적 리스크, 요거 되게 리스크하거든요. 정성적 리스크, 정성적 리스크. 정성적 리스크 뭐예요? 정량적은 양으로 측정 가능한 거예요. 정성적은 성질적 특징이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정성적은 대표의 부도덕 행위. 그런 주식이 나중에 급락 나오잖아요. 혹은 이 회사의 어떤 반지구적 행위. 친환경을 뭐 안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상 사회적인 불건전을 야기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확인해야 돼요. 저는 그 정량적보다 더 중시 여기는 게 사실 정성적이에요. 일을 해보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도 나중에 대표의 하나의 그 잘못된 판단과 부도덕 행위가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의 어떠한 보고서를 통해 수치는 보지만 어떤 대표의 과거의 행적과 지금의 움직임, 태도 봐야 됩니다. 저는 쉽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정말로 변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과거 행적은 보시자. 자, 상승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 제가 6번 잠시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이런 내용들은요 다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3772 신대가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보이시죠? 딱 찍으시면 채널 추가하시는 방이 있으세요. 거기서 채널 추가하시면 이 자료가 무료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 자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럼 이제 S24라는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백문의 불여일견 종목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온라인 도서 판매 및 공연예매 서비스라고 해서 실적이 유지가 될 겁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 요즘에 서점에 잘 안 가죠. 옛날 같았으면 저 서점 많이 갔었습니다. 예전에 서점 매대가 동네에도 참 많았었어요. 책방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보시면 아예 대형 서점 아니면 주변 서점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해요. 두 번째는 그 또 하나가 이제 이북이라고 해서 인터넷 책 그죠? 그냥 넘길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요즘에 공연 그 장이 완전히 붐입니다. 붐. 중요한 거 볼게요. 자, 주가 기준으로 볼 때요. 자, 5천 자, 여기 박스권. 제가 너무 내용에 치중하다 뭐 내용 얘기에다가 한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올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거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은 1년에 12개 봉이 생깁니다. 12개 봉. 12개 봉이 생겨요. 근데 12개의 봉이 갖고 이제 박스권을 그려보니 이 주식이 고점이 5,08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2,8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값이 3,940원이 나온 거고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자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붕 뜹니다. 자, 5, 4, 20만 4배 상승해요. 자, 4배가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어요. 다시 5,000원까지.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는데. 자, 요 박스권 상단까지 예전에 이때 경우의 수보다 지금의 경우의 수가 실적적인 부분들 확장성이 더 기대가 돼요. 예를 들면. 기대감은 더 큰데 주가는 원위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를 탈피하겠죠? 요 정도 오게 되면 굉장히 싸요 이건데 다시 내려왔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죠. 50% 반등이 또 나오기도 하고 30%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6,000원 언더 조금 좀 폭을 넓게 잡았죠. 에서 뭐 6,000원에서 뭐 3,940원 중간값 정도 이 정도까지 딱 내려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6,000원에서 5,080원
다시 쭉 올라가죠. 주식은요. 그러니까 S24를 제가 세게 얘기 드렸을 때 아 불안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변형됐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고 펀더멘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왜 무상증자를 했잖아요. 무상증자라는 건 주식수가 늘어났고 특히 고점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주가 한번 내려옵니다. 기본적인 로직에서 나중에 공시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고점 무상증자는 물량을 일부러 팔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물량이 강제로 매도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가 고점에 있었던 경우는 일부 트레이딩하고 나서는 매도하신 전략이 맞으세요. 이제 아셨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월봉 박스권에 고가, 저가, 중가를 나누고 고가와 중가, 그럼 저가를 왜 적어놓습니까?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거. 고가와 중가에서 2분의 1씩 계산, 매수해서 30에서 50% 매매를 하는데 단 전제 조건은 뭐예요? 리스크가 적어야 되고 회사가 앞으로 성장 기대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자, 요거를 포인트로 이제 다음 종목을 해볼게요. 대원미디어. 제가 웹툰 얘기하면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대원미디어 얘기하는데 굉장히 조용했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근데 지금 막 붕붕 한 번씩 뜨죠. 중요한 건 뭐예요? 박스권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했습니다. 2007년부터 제가 걸어다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의 박스권이었는데 11,400원에서 5,000원. 그러니까 제가 요건 필요 없다 하더라도 계산값은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나오는 거죠. 11,400원과 8,200원. 자, 11,400원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야. 왜? 제가 이걸 말씀드려요. 이때요.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주식이 거의 다 망한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지금 보니까 아 그때 살 걸 그때 말이 맞았네 하지만 제가 2200포인트 할 때 2200 저점이나 할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이렇게 위험한데 2200 저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네? 그때예요 그때. 예. 네. 제가 2200 그 금리 인상하면서 막 금리 인상 6% 7%까지 간다고 할 때 제가 금리 인하 얘기할 때 그때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때 주식 다 그만하고 싶죠. 맨날 눈 뜨면 파란색인데 그때가 기회인데 우리는 못 느껴요. 예, 네. 그게 주식이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극한까지 몰아치우거든요. 안 된다 그러고 주변이 문제예요. 주변에 딱 귀를 닫고 정말 주식 잘하려면 귀 딱 닫고 자기 기준만 갖고 매매하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또 주변에서 막 뉴스 나오죠. 뭐 갑자기 흥분해서 막 얘기 나오죠. 극대화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거 얼마나 편안합니까? 어? 내려왔네? 제가 왜 자신 있게 말씀드렸냐면 저는요. 이번 시장을 예측한 게 나무를 보고 숲을 예측한 거예요, 사실. 원래 숲을 보고 나무를 예측한 거예요. 제가 지수 갖고 얘기 크게 안 했잖아요. 종목들이 다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심주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정도면은 종목들이 메이저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다면 멈출 수 있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2200, 물론 2100대까지 갔지만 2200 언더에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게 종목들이 이 자리에 거의 다 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전보다, 이때보다, 이때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이 더 좋은데,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결국은 다시 순매수가 들어. 그러면서 여기, 이때 되니까 누가 들어와요, 먼저?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다 뺏겼어요, 우리는. 또 좋은 주식. 이 자리는 꼭 외국인들이 가져가. 왜? 개인은 나약하거든요. 개인은 초식동물이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돈이 많으면 우리도 얘기할 말이 있죠. 그죠? 개인 입장에서 우리가 돈 많으면 팔겠냐? 그죠? 지금 여기다 돈을 넣고 우리가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지. 더 잃으면 안 되니까 우리도 장기적으로 돈 들고 가면 돈 버는 거 알아? 그래서 이게 자금 논쟁이죠. 결국은 주식에서는 그죠? 깻잎 논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예. 네. 개인들이 알아야 저점이고 근데 이 돈을 잃으면 안 되거든 우리는. 근데 그 공포감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공포감이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손절 엄청 나갔습니다. 막 시장 위험하다. 1800 간다. 1700 간다. 뉴스 나오죠. 막 난리 나죠. 그러다 보니까 다 하니까 또 외국인들 싹 걷어갔잖아요. 목요일 날은 또 막 1조 이상 또 외국인들 싹 사가고 수요일인가 목요일이 수요일인가요? 다 뺏어간 거죠.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상식선상에서 풀자고요. 그리고 제발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자고요. 주식을 잘하려면요. 돈을 벌어봤던 사람,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 위주로 해서 시장을 바라봐야지. 그냥 늘 요 치열하게 사는 요 관점에서 보면 치열할 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항상 드리잖아요. 그죠? 거시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기준성에서 주식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요 자리, 요 자리. 물론 그 윗자리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는 굉장한 맥점이 되죠. 그 11,400원, 8,000원. 그러면 1차, 2차 매수가 되는 거죠. 30%, 50% 수익 날 때마다 매도. 아니면 그냥 쭉 끌고 가서 저항을 또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월봉 저항법은 나중에 있지만 이 자리는 참 어렵다. 어디?
1, 2, 3, 4, 5, 이 자리는 완전히 어렵네요. 또 하나, 급락봉의 이런 자리. 이런 식으로 지정, 이런 자리. 지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반복된 자리들이 역으로 되면 저항이 된다. 그러면서 목표가들이 월봉은 더 깔끔하게 나와. 이 종목이 정말 레벨업이 된다 하더라도 3만 원이 쉽지는 않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얼마? 2만 2천 원. 그 다음에가 이렇게 있고 3만 원 포지션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갈 것인가? 로직을 건바이건으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좀 차분하고 여유롭게 풀어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주식으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가 박스권이라는 게 나왔고 강력한 시세가 나왔고 동일한 가치상에서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 파동에서 우리는 기대치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대부분 저는 지나간 종목을 갖고 얘기 드리진 않아요. 그죠? 이거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투자 판단은 개인의 몫이에요. 투신자 판이잖아요. 투자를 신중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요즘 이게 유행어래요. 근데 그 투자에 신중하게 하면서 누군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지금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주식은요, 투자는요, 결국은 마지막 최종적인 판단은 잘 내려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모사꾼들이 있고요.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고. 예전에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이 고생한다 생각했어요.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저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열심히 한다는 범주 내에서. 근데 판단하는 사람의 역할을 몰랐어요. 저는 늘 그냥 자리에만 앉아있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편할 거라 생각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판단하는 사람들 그 순간순간의 판단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리스크와 위기가 같은 말이네요. 그죠? 그 판단하는 사람의 역할도 굉장한 스트레스와 고통이더라고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땐 굉장히 편한 일이에요. 이걸 업무로 보시는 분들은. 근데 판단하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다 고통이고 노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1인 CEO가 되시는 거고요. 1인 사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의 순간들을 정확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외로운 거고요. 주식은 굉장히 외로운 길이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같이 있지만 이런 자료들 아래 하단에도 항상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공부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CEO적 마인드를 가지셔라. QR코드 혹은 문자 샵3772 신대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 기출문제라고 하죠. 제가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자, 주식이 이 외로움 속에서 우리 신대가를 보시면서 다 동명산년을 느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도 받고 주식은 외로운데 또 같이 투자를 하게 되고 같이 또 고민하게 되고 투자 안 한다도 고민하게 되면 동지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시장 너무 어려워. 그럼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게 동지인 거죠. 뭐 같은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덱스터. 자, 영화 전반의 시각 투수 효과와 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9,600원, 4,400원, 7,000원에 3분할이 박스권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급등을 했죠. 그죠? 예, 만원 기준으로 53,000원 5배 상승. 다시 내려왔죠. 분명히 이제는 영화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엄청난 CG와 엄청난 작품들 있죠. 실제로 신과 함께인가요? 제가 지금 영화점에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굉장히 또 흥행을 했었죠. 우리나라 영화가 요즘에는 비행기도 막 뜨고요. 배도 뜨고요. 막 해적선도 나오고요. 굉장한 시조가 실제로 바다에 간 적은 없대요. 그죠? 다 특수효과로 가능하게 된 거죠. 뭐 과거도 갔다 오고요. 예전에 그 특수효과라고 하면은 심영래 감독님이죠. 지금은 그분이 나왔던 뭐 연구와 공룡 뭐 이런 것들의 특수효과가 기본적인 특수효과인데 지금은 진짜 막 정말 SF식의 특수효과 우리나라도 가능해졌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한류 열풍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또 힘을 얻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자기 예, 그 축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축구를 얘기하느냐. 한류 열풍이 대박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류 열풍이 한류 열풍이 아니죠. 우리 글로벌이니까. 한국의 그 흐름이라고 하는데 예, 그 부분이 왜 이야기를 드리냐. 이 한류 열풍을 통해서 지금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스포츠도 손흥민 씨라든지 김민재 씨, 이강인 씨, 뭐 조규성 씨 등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받게 되죠. 그럼 그분들이 또 뭐 메타버스 세상에도 있고 다양한 시장에 또 존재하고 우리나라 작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작품들도 정말 글로벌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힘이고 이런 콘텐츠 제작 능력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뭐 덱스터를 떠나서라도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아, 꼭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승을 하길 정말 바랍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컨텐츠 경쟁력이고 뭐 축구를 해서 우리가 뭐 축구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면 당연히 문화 사업도 올라가고 다 대박이 납니다. 예. 네. 뭐 우리 일본이 스페인을 이길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일본이 스페인을 이겼고 일본도 지금 그런 또 일본의 축구와 또 문화산업이 증가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면 전 꼭 이길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기면 우리나라 또 콘텐츠들도 더 많이 증가가 되는 거죠. 예, 광고 효과가 있는 거고 글로벌 광고 효과는 또 우리나라에게 달러를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옆길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오면 자 9,5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오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왔습니다. 그죠? 주가 쭉 올라오면서 주가가 쭉 부양을 해요. 근데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박스권이 나오고 요 자리가 오면은 내려오느냐. 여기는 공통적으로 많이 사는 자리라서 그래요. 이 자리는 대박이야. 이 자리에서 잃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팽배한 구간이 그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권 트레이딩 구간에서 월봉, 단 월봉. 일봉은요 박스권이 많아 보여봤자 그게 기간이 짧아요. 근데 월봉은 지금 이것만 해도 1년, 2년, 3년, 4년의 박스권이라고요. 그 흐름에서 주가 부양이 나오고 눌리면 그러니까 덱스터 딱 제가 방송할 때가 이 자리였잖아요. 만 그때 제가 만 한 500원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런 비밀이 있는지. 제가 그래서 시장에서 조용했던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는 이런 자리죠. 물론 말씀드리고 또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걸 저점까지 예측은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상승과 하락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우의 수를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주가 부양이 되고 나서 내려와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는 이런 국면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주식이 조금 친숙해졌죠. 네. 거의 우리의 삶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조들을 주식에 집어넣으면 된다.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런 구조인 거죠. 월봉을 보면 싸게 사는 방법, 비싸게 파는 방법이 보인다. 자, 네이버라는 업체. 제가 16만 원 밑에서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아 네이버 이렇게 급락하는데 아니 네이버가 미국의 당근마켓에 인수한다는데 그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하고 황주명은 왜 16만 원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지 참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20만 원 근처 19만 원까지 왔었어요. 그죠? 제가 특별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네이버 쭉 열어봤는데 월봉을 열어보니까 아하 이 자리구나. 17만 원, 13만 8천, 10만 6천 원에 박스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자리까지 다시 내려온 거예요. 종목이. 이 정도면 지금의 네이버의 어떠한 뭐 지금의 성장성 지금 이 19년도부터 그러니까 19년과 비교했을 때 19년과 22년이 비교해보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의 어떤 장악력 그리고 제페토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구조. 베스트 나이스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쭉 올라갔는데 지금 뭐 시장이 안 좋고 뭐 엔터 사업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블록체인이 안 좋고 뭐 등등등 해서 내려왔어요. 하지만 미래 가치는 과거보다 더 기대감이 큽니다. 훨씬 더 많은 영역들이 증가가 됐고 자 18만 7천 원까지 내려왔어요. 18만 7천 원까지 내려오고 나서 주가가 다시 뜨기 시작을 합니다. 쭉 뜨기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데 제가 조금 더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16만 원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딱 15만 얼마까지 내려왔었죠. 15만 원까지 내려오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특출나게 무언가를 분석한 건 아니고요.
아, 네이버라는 회사가 이때와 지금 사이에 비교를 했는데 지금이 훨씬 더 낫더라. 이걸 비교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때와 이때가 똑같은데 주가 위치는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타이밍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생각했던 외국인들도 많았던 거고 이렇게 생각했던 기관들도 있었던 거고 혹은 좀 거액의 개인 투자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때 얼마나 위기론이 팽배했습니까 또. 지금이야 또 네이버가 아 그때 샀으면 됐겠지라고 했지만 제가 16만 원 때 말할 때는 야, 지금 플랫폼 위기가 어떻게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어요. 이해 가셨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종목을 또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면서 아, 저항이 어느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월봉을 보면 또 저항이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박스 기준으로 봤을 때 17만 원, 10만 6천, 13만 8천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봤겠죠. 1차, 2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더 낙폭이 보이면 꼭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약간 업다운은 해야겠죠. 뭐 완벽하게 이렇게 라인이 잡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저는 이제 한 만 원 정도 다운해서 한 16만 원대를 본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예전만큼 하락이 안 됐을 경우에 얼만큼 저항이 되냐? 같은 자리에서 월봉이 많은 자리들, 저가 자리 연결해서 타이밍 볼 수도 있다.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게 뭐 17만 원, 13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주식을 보는 거고. 대신에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은 이거는 국내 1위 포털 서비스 사업이라는 꼭 우리는 검색을 해야 된다라는 기존 구조의 독점 회사기 때문에 거의 독점은 7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회사가 계속 성장하거나 유지되거나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뭐 사양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이때보다 이때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빠져야겠죠. 기대할 게 없는데 이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잘 가끔 기법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종목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매수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미래 가치 없는 회사가 이 자리에 왔는데 더 빠져야지 그게 전저점을 지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만 맹신하면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회사가 기대감이 없어. 회사가 팔릴 수도 없고 구조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고요.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사례들을 보니까 이해가 굉장히 쉽죠. 네. KG 모빌리어스라는 회사입니다.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자지불 계좌 업체인데 이 KG 모빌리어스도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아, 이 자리구나. 예. 이런 자리 이런 기법들을 알면 누군가도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제가 웃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KG 모빌리어스라는 회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회사 기준으로 5,140원, 2,760원 여기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이 자리. 이렇게 여기 한 3년에서 4년 동안 만든 박스예요.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했습니다. 4배 정도. 박스권 4배 정도 올라갔으면 승승장구했다고 우리 표현합니다. 자, 승승장구하고는 주가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뭐 건바이건 뭐 유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기 딱 여기까지 딱 사진 거야. 그러면은 약 4,500원 사줬고 약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 수익률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가 나쁜 것보다는 잠시 시장에서 두각을 덜 받아서 시장에 두각 받을 만한 모멘텀이 딱 크지 않아서 예, 내용은 좋고 펀드멘털이 좋았는데 주가가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종목이 다시 또 한 5,200원 부근부터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 5,500원부터 말씀드렸죠. 조금 회사가 괜찮으면 업해줘도 됩니다. 예, 꼭 그 자리에 딱 닿아야지라고 하는 거는 조금 융통성이 너무 없는 거죠. 예, 물론 기계적 매매가 맞아요. 황 대표님이 기계적 매매하실 그 말이 맞는데 조금만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구간대로 좀 보셔도 좋다. 자, 그래서 5,500원부터 4,000원 뭐 그냥 딱딱 듬성듬성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야지 하는데 딱딱 닫고서 또 올라가잖아요. KG 모빌리언스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5,500원에서 그러니까 4,000원에서 5,500원에 어떻게 잘 사냐 싸움이에요. 네, 주식의 시크릿 비밀. 주식에는 항상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그 원점 자리들이 있고 그 자리가 싸다고 생각하면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죠. 제가 이때도요. 그 시장 제가 1,400부터 괜찮다고 그랬죠. 1,400, 1,500억 내려가면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중간 자리까지 왔던 거야, 종목들이. 그래서 아, 이 정도면 괜찮을 건데 1,300 얼마까지 빠져가지고 제가 조금 이야기가 좀 미스가 나긴 했는데 그 부분이 요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 자리까지 내려오니까 오히려 저는 숲을 보고 산을 얘기 드린 거죠. 아니요, 나무를 보고 숲을 얘기 드린 거죠.
꼭 그 전체적인 시장이 답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했던 종목들의 개별 종목들이 공통된 자리에 왔을 때 그 자리에서는 반발 포지션이나 반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더라. 대정화금. 제가 맨날 지나간 종목 말씀드렸죠. 지금도 괜찮은 종목들도 한번 봅시다. 자, 어쨌든 우리가 시약이나 원료 의약품들은 뭐 시약이라는 거는 그 우리 진단키트 할 때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액체 있잖아요. 그런 거나 원료 의약품 등을 생산합니다. 의약품의 원료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자, 근데 이 회사를 보니까 이 회사도요, 오랜 기간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2010년부터 약 2020년까지 10년 동안 같은 자리야. 이야, 엄청난 자리죠. 10년 동안 이 자리가 되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년 이후에 11,400원에서 48,000원, 4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럼 성공한 겁니다.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하면. 자, 원래는 기준점을 원래 어떻게 잡냐면 여기 기준으로 5배 잡는데 그런 기준은 나중에 또 전략적인 부분 말씀드리고요. 아, 11,400원이니까. 16,600원이죠, 그죠? 3배 보냈네요, 그죠? 원래 여기서 5배, 6만원이죠. 5일은 5,40, 5일은 아, 7만원이죠. 7만원까지는 베스트인데 그 자리까지는 안 갔네요. 자, 어쨌든 16,600원에서 3배 정도 상승을 보내고 나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가끔 방송에서 이 종목을 얘기할 때 한 17,000원 혹은 18,000원 부근부터는 크게 걱정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17,000원 부근에서는 크게 걱정 없습니다. 17,000원 부근에서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맥스 18,000원까지 잡아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드리잖아요. 왜? 거기서부터는 싸다 싸다가 아니야. 골라 골라 이 자리도 조화가 18,000원 자리라고요. 그럼 지금 전에 또 16,800원, 17,000원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또 분할해서 하다가 또 올라오면 매도하고 아니면 그냥 쭉 들고 가보는 물량 일부 갖고 일부는 트레이딩하고 주식이 굉장히 여유로워집니다. 대신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때와 이때를 비교해서 이때가 더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최소한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만약에 좀 좋아지면 날아가니까. 근데 만약에 등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축가 신조가 가도 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들이 내 회사에, 내 내용에, 내 펀더멘탈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면히 살펴보고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자료들 다 어디 있다고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3772 신대가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이 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돼요. 채널에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계속 종목적인 이야기들 풀어가고 있어요. 삼화전기. 자, 삼화전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뭐 콘덴서. 결국 모든 것들은 콘덴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전기 관련해서는 꼬마줘야 전기가 붙으니까. 그 제조비 품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화그룹 이쪽에는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죠. 주가를 보니까 이것도 한 10년 정도 횡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주가 확 올라갔습니다. 5만 2천원이니까 약 4배에서 5배. 그러니까 3에서 4배 일반적으로 가요. 박스권 기준으로. 박스권을 가고 나서 내려왔는데 요 자리 이것도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중간 자리 가는 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 자리 정도에서 제가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자, 요 종목 13,000원에서 7,800원이니까 21,000원, 1,500원 자, 1,500원에서 35,000원까지 약 3배 갑니다. 자, 3배 가고 나서 주가 또 내려왔죠. 지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13,000원인데 지지대가 조금만 10% 더 써서 14,300원 정도면 15,000원까지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15,000원까지 딱 찍어보고 그 위로 얼마나 상승시킬 수 있을지만 보면 되는 거죠. 삼화전기도 이런 구조로 봤을 때 15,000원 부근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일을 보는 거예요. 일을 보시다가 우리 직장 생활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식이 전업이기엔 너무 고통스럽고 전업 아니신 분들이 많잖아요. 15,000원에 보고 있어요. 일 보시다가 주가 많이 올라가면 매도하고 끝내시면 되는 거죠. 뭐 30%, 50% 내가 뭐 30%에 뭐 내가 1,000만 원 들어가서 300만 원 수익을 내 300만 원 수익을 내겠다. 그럼 수익금만 빼고 또 들고 가실 수도 있고 또 300만 원 수익금은 또 밑에 사서 물량을 늘려서 또 수익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 그러세요. 수익금은 다 찾으세요. 원금만 내고 내가 원하는 모멘텀이 오면 수익금을 찾은 다음에 다시 밑으로 매수를 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수량이 느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주식하는 것도 하나의 매법이다. 자, 키스트라는 종목 제가 말씀드렸었죠. 영상 콘텐츠 기획, 이 키스트 같은 경우도 2,000원, 4,850원 이렇게 박스가 잡혔어요, 여기서. 자, 키스트가 올라갔는데, 아, 조금 안 왔어요, 사실. 사실 이제 이 종목은 5,000원 밑에는 완전 베스트죠. 물론 제가 6,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8,000원대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5,000원대가 이제 좀 올려주면, 하고는 5,500원. 이 정도 맞겠네, 그죠? 5,500원부터 트레이딩이 가능했고, 거기서 박스 안에.
자, 근데 이 종목은 굉장한 저항들이 보여요, 눈에. 12,500원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무리 좋아도 12,500원이 가면 일부는 정리를 하고 혹은 뭐 70%든 80%든 정리하는 관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월봉의 박스 자리와 그리고 지금 OTT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때 이 2012년도와 지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합니다. 지수도 중요하지만 산업 환경, 사업 환경, 확장성 이런 것들을 중시 여겨야 되는데 이때보다는 이때가 당연히 좋죠. 지금의 한류는 엄청난 열풍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국씨가 눈을 딱 불 때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전 세계가 굉장한 아티스트로서 우리나라를 중시 여겼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작품들이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도 재밌죠. 웹툰을 통해서 만드는 작품들과 기타 등등의 어떤 확장성, 비즈니스 모델 모두 다 굉장히 훌륭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 들어가기 앞서 마지막 종목인데 이노와이어리스까지 한번 볼게요. 자, 이노와이어리스도 어느 순간 왔죠. 제가 25,000원 부근에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25,000원 찍고 올라왔어요. 아, 이 비밀을 아니까 주식이 어느 정도 쉬워집니다. 그죠? 자, 결국은 굉장히 복잡한 곳에서 답이 있는 거는 이노와이어리스 내가 그러면 25,000원, 18,000원 이 분할해서 매수해야지. 딱 그냥 기준 잡는 거 25,000원, 18,000원 끝.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내가 20에 30% 수익 매도 강력한 저항, 만약에 길게 끌고 와도 35,000원은 넘기지 말아야지. 저항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을 굉장히 단순하게 잡고 가시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복잡하다고 답이 아니라고 얘기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 부분을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결국은 거기서 이제 좀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게 물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지금 월봉에서 박스권 돌파 눌림 다시 재반등 요게 기본 구조죠. 근데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이 훼손되지 말아야 되고 위험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이제 이때가 이제 리스크했던 거고 2,456인데 저는 고점은 한 2,000 올해 한 580 정도 이게 좀 저항이 좀 보여요. 월봉 기준으로 월봉 기준을 보시면 여기 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2,600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600이 한 2,580 정도까지가 아마 좀 갈 수 있는 올해 기준입니다. 더 가면 더 좋은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연결해 보면 된다 그랬죠. 연결을 쭉 해보니까 800자리가 쉽지 않아요. 그죠? 800자리가 쉽지 않고 한 10% 올라가면 지수 상승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는 모두 다 마무리되는 구조다.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원칙과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건데 그 원칙과 기준 잡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을 좀 여유롭게 보셔라. 여유롭게 본다는 게 시간적 관점이 아니라 월봉을 보시라 그러면 일단 마음이 급해. 내가 지금 분봉도 1분봉도 봐야 되고 3분봉도 봐야 되는데 근데 항상 큰 그림에서 답이 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혹은 문자 3377이 신대가 보내주시면 다양한 자료 받아볼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이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그려보면 어떨까? 저렇게 그려보면 어떨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과 고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율. 적중입니다, 적중. 1,300원에서 1,280원까지. 제가 1,450원일 때, 이때 1,500원 간다, 큰일 난다고 할 때, 그냥 제가 대놓고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저 하락할 것 같습니다. 하락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1,300원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왔어요. 지금 제가 볼 땐 1200, 이제 또 과감한 얘기일 것 같아요.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조심스러워요. 지나간 얘기를 꾸며내면 말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제가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서. 1260원 정도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을 하방도 예측하기 어렵고 상방도 예측하기, 상방 박스권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200 예측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때만큼 자신감이 있진 않아요. 이때는 제가 너무나 과감하게 얘기했으니까. 1260원에서 한 1,360원? 한 100원 뛰기? 요 정도 나오겠네요, 요 정도. 예, 1,260원에 1,360원. 그럼 이제 환율 차익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장에 좀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나왔던 거는 1,300원대니까 이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환율적인 1,300원 언더면 환율로 들어왔던 환율 메리트는 많이 줄입니다.
1300원대 지금 나갔던 외국인들은 환율 메리트 때문에 들어왔던 외국인들 잠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월 달 뭐 이럴 때 막 들어왔을 때 뭐냐 1300원 넘어가니까 외국인들이 따로 들어오더라고요. 환율 차익 때문에. 주식은 환율 차익과 주식 차익이 같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환율 차익과 주식 차익이 같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검증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가면 또 외국인들은 들어옵니다. 또 환차익 때문에 들어오는 수급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굉장히 복합적일 수는 있어요. 다만 기준을 잘 잡고 가면 좋습니다. 근데 1460원은 쉽지 않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공부드리고 말씀드리고 이야기드리는 구간이죠.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은 13,000. 13,000. 자, 13,000 부근에 이렇게 박스가 좀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15,000원 부근에 이렇게 15,000 부근에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스닥이 12,500 정도, 요 정도가 아마 상단으로 잡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2,500 정도가 맥스. 네,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12,200, 300? 요 정도가 아마 이제 산타랠리라고 그러죠.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해가지고 이야기될 수 있는 그 산타랠리 기준으로의 흐름이지 않을까. 나스닥이 파월 의장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는 굉장히 공격적인 매파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비둘기적 발언, 비둘기파적 발언을 많이 합니다. 매파랑 비둘기랑 그게 대체 뭡니까? 비둘기는요,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얘기하는 약간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여태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셌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떤 얘기 드렸었죠? 말 바뀔 것 같다고. 지금 성적이 100점 맞는 친구예요. 공부도 다 해놨어.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생각해도 똑같겠죠. 긴장감이 늦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못 늦추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야. 지금 네가 100점 맞을 수 있는 실력이 아니야. 100점 맞을 수 있는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더해, 더해, 더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결과값이 나오고 나서는 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좀 세게 한 거 미안하다. 요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제는 금리 인상 시그널들이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근데도 파월 의장이 세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 인상을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벽하게 안 잡혔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도 일부 있어요. 물론 얄밉죠. 말 확 바꿔버리니까 안 바꾼다 하는 식으로. 근데 그런 전략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세게 얘기는 하고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주택 경기라든지 채용 원래 이게 고용 지표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컸는데 아마존이나 이런 쪽은 벌써부터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낮춰놨단 말이에요. 가장 상식선상에서 똑똑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제가 주식하면서 똑똑할 필요 없고요. 뛰어날 필요 없어요. 현명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장을 바라보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이긴다. 그러니까 잘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일에 대해서. 주식. 여러분들 오늘 월봉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월봉 타이밍 포착법인데 굉장히 단순해요.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이 형성해 있고 그다음에 주식이 상승을 하고 상승 후에 눌림자리를 공략합니다. 근데 그 눌림자리 공략할 때 그 눌림자리 왔을 구간과 박스권의 구간의 현재 위치와 그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평가가 더 좋으면 이 주식은 타이밍 포착이라고 하고 고가와 중가에서 우리는 전략적 순매수 포지션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타이밍 포착법 잘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